샬롬 샬롬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10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585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도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기도 주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신앙 개혁 주일을 앞두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활하게 하옵소서. 죄악들은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욕망,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결, 무질서,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속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독문은 제 104번입니다. 신앙개혁주의에 관한 교독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예고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여새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오랫동안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의 예배가 나태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예배 회복의 앞장서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고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약속하신 주님 말씀 믿고 간구합니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주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몸된 재단을 세워주셨으니 축복하여 주소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악법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재정되지 못하도록 입법자들을 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주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건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아멘. 믿고 간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기름 부으시고 은혜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입술이 둔하여 아뢰지 못한 건 많지만 좋으신 주님이 아뢰지 못한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5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8절에서 10절 그 속절을 같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째 된 병자가 있더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간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김병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가물어매 마른 땅에
내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위에 성신님의 또한 단비를 내려주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심령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월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네, 세 번째 주일입니까? 아, 우리 또 단풍철이 많이 돼서 한국에 이제 요번 주말이 많이 단풍의 절정을 이룬다는 또 소식도 듣습니다. 예전보다도 추위가 조금 일찍 와서 단풍도 좀 일찍 온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지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참 요는 그런 참 책입니다만은 이것을 제가 묵상할 때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제가 이 가이드할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탁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거 아니, 이 요한복음은 생명수 그런 관점에서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독해서 읽어보니까 과연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우리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1장에서 참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게 우리 주님의 생명수의 그런 어떤 연관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베드로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게 됐고 안드레 마찬가지고 또한 빌립도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됐고 그리고 바돌로매라고 하는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제자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이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신님으로 이제 침례 세례를 주는 분이 등장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참 생명수를 맛보고 주님을 보고 주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에 갈 때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가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회장이 이렇게 맛보고는 야, 이런 포도주를 내가 지금까지 마셔본 적이 없다 하고 감탄해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 보고 얘기하기를 어때 자네는 이 좋은 것을 두고 있다가 손님들이 취할 때 이것을 내놓느냐. 보통은 좋은 거를 먼저 내놓다가 이제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이 내놓게 되는데 하고 전혀 그는 이 음료수가 어디서 나온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물을 떠인 하인들은 그 비결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그냥 단순히 포도주로 이해하면은 좀 곤란한 점이 생기는 게 성경에는 이 포도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죄가 사실 다 청소된 건데 그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 그 사건으로 이 죄가 다시 또 이 세상에 시작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잠언서에도 보면은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점을 비춰서 또 우리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뭐 이러니까 또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자오지간 이 성경에는 긍정적인 이 포도주의 얘기는 딱 한 번 나와요. 디모데가 이렇게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물러가지만 이거를 하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이 바울이 야 너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며 이거를 좀 이렇게 속을 위장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럴 때 나오는 포도주는 약주였습니다. 약으로서는 그런 것이 딱 제가 한번 나오거든 그 다음 포도주에서는 다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 변화하여 포도주 됐다는 것보다 한 단계 더 가서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물이 변화하여 생명수가 되었다. 이게 이제 본질이라는 겁니다. 3장에 갔을 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에 사람이 물과 성진으로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이 무궁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영적인 가득함에 다 풀린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영생수를 공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수가성 한 여인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예배 장소가 어딘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굉장히 평생 진리 구도자로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우물가에 오니 한 유대인 청년이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이 이방인이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고 있는데 자기의 말을 긋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들으면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생명수로 점점 소개를 하고 계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아니 여기 두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느 정도 깊은가 하면 44m예요. 여러분 10m만 깊어도 우물이 엄청 깊거든요. 20m. 근데 이거는 지금 44m. 그만큼 여기에 물이 그렇게 나지 않는 곳에 깊이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을 떨어뜨려보면 한참 후에 소리가 나와요. 지금도 이런 수가성 야곱의 우물 앞에 이렇게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떠다 이렇게 생수를 주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생수를 주는 사람은 너는 이 물을 마시면 딱히 목마르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대뜸 이 여인이 그런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여기에 우물에 물들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이 진리의 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내가 이렇게 영혼이 해갈되는 그런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니 우리 주님이 됐던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이 아주 묘한 감정을 느껴요. 왜 그 물뜨는가하고 이 여인의 남편 무슨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 사생활을 왜 우리 주님이 건드리겠냐 이거죠. 여기서 성경 번역자가요 남편으로만 번역하고 남편으로만 알리니까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이 여인이 아주 이혼도 다섯 번 하고 지금도 사는 남자가 자기 남편 알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거리의 여성, 나 자기 몸을 파는 여성치고 또 남자를 밝히는 여성치고는 대화의 내용이 너무 고단수거든요. 이거는 뭐 영적인 그런 깊이 있는 일반 성도들도 이해가 못하는 진리의 기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또 이 여인이 동네에 나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또 한 분을 만났다 이럴 때에 누가 따라오겠냐 이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거리의 여인 정도였다면 아니거든요. 이 여인은 아주 진리의 구도자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섯 남편이 있는데 너 지금 사는 남편이라 그러면요. 진짜 이 여인이 이 남자를 많이 따라다니는 그런 문제만의 여인 같으면 화를 펄떡 낼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사생활에 대해서 그 얘기하냐고 뭐 이러고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 남편이든 그것이 이제 종교든 그 자기가 믿는 신이든 진리든 이거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분은 정말 내 모든 신상을 다 파가신 분이구나. 이분은 진짜 선지자구나. 이 믿고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여인의 잘하는 그 믿음 이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뜸 질문합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 제가 꼭 질문 있습니다. 평생 이걸 아직 풀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데 우리는 지금 이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좀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여기도 저기도 보다도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지금도 그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영과 진리 안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소상히 얘기할 것입니다. I am he. 내가 바로 그러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 목말랐던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야, 그래서는 물동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동네 뛰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내가 수년 동안 찾으면서 종교를 다섯 번씩 바꾸고 지금 종교를 바꿔서 진리를 찾아왔는데 그 찾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아가 우리 동네 오셨다고 오십시오 하니까 100% 다 온 거예요.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 그들도 생명수를 공급받고 주님 여기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한 이틀만 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틀을 더 원하시고 이 그 당시 유대인들 상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다 이들이 더럽다 해가지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이 동네도 지나치지도 않고 저 밑에 이 요르단 계곡 지역을 피해가지고 갔던 그런 시절인데 주님이 그들과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이틀 동안 계셨다는 것은 엄청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전도의 성공이 유대인보다는 또 갈릴리 사람보다는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성공한 거예요. 100% 수가성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이 지역이 바로 옛날에 쉐겜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이 쉐겜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게 4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5장에서 첫 번 시작이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헬라 말로서는 메타타우타라는 말인데 이것은 짧은 기간에 지낸 게 아니라 좀 긴 시간 적어도 한 6개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4장의 그 내용과 지금 오늘 5장에 있는 내용 사이가 한 6개월 하는 이제 명절이 또 새로운 명절이 이렇게 시작됐던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동서남북에 두 개씩 문이 있어요. 모두 8개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동쪽에 두 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이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또 사자문이라고 그래요. 지금 가보면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앞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스데반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황금문이라고 그는 닫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문이 열릴 거라고 해서 닫혀 있고 동쪽에 있는 두 문 가운데 하나가 양문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큰 아주 꽤 아름다운 채플 교회당이 나옵니다. 그 교회당 이름에 보면 Church of 안내라고 돼 있어요. A-N-N-E 이 안내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친이 되는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마리아의 언니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어머니 되는 안내를 기념한 교회당입니다. 거기 보면은 얼마나 어쿠스틱 이게 참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당시에 다 마이크 없을 때에 찬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을 탁 통해서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가 평화 평화로 그 찬송을 우리가 잘 부릅니다. 또 이제 그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그 찬송도 부르면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앞에 딱 나오자 그 앞에 보면은
한 15m 거리, 한 20m 거리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베데스다 수영장입니다. 우리 옛날 성경 번역가에는요, 이것이 다 폰드라고 해서, 그 당시 폰드하고 풀하고 개념이 틀리잖아요. 폰드는 연못입니다. 풀은 수영장이에요. 이게 본래 이름이 수영장이에요. 이거를 그냥 목과 이걸로 해서 예, 맨날 우리 베데스다 목과 예,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 번역을 해왔는데 그 잘못된 번역입니다. 가봄이 연못이 아니고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수영장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베데스라는 말이 뭔가니 베튼 하우스 집이라는 뜻이고 또 베세다라는 것은 자비, 예, mercy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 아니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면 여기 건너편 예루살렘 첫 번문에 있는 이것이 베데스다 목가라고 해서 자비의 집 이런 뜻으로 그게 있습니다. 저 우리 갈릴리에 가보면 가베나움이라는 집이 있잖아요. 가표라는 게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훔이라는 게 그게 멀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하고 이름은 같아요. 여기는 베데스다, 저기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제 그 전도하신 그 가베나움, 그게 이름은 같은 뜻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영장에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주님이 신방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병자를 찾아가지고 38년째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여기 이 수영장은 1년에 몇 차례도 뭐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얘기하지만은 못이 이렇게 막 물이 막 움직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우연히 여기에 뛰어들어가니까 불치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도 또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들어가니까 또 나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베데스다 이 목가에는 불치병, 그 당시로서는 뭐 의원을 수도 약을 수도 낫지 않는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 기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웬만한 이 성경 주석책이나 또 뭐 한국에도 이렇게 설교 많이 해둔 이곳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뭐 미국에서 제가 연구하고 목회할 때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웬만한 나무는 그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다 이게 썼습니다. 굉장히 냄새가 좋아요. 향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가장 대들보 되는 기둥이 되는 이 나무만큼은 하나님 이전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그때 생명의 나무를 화연금으로 딱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에 가지라도 좀 끊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것 좀 사용해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음잡아 주시고 그 에덴 동산의 화연금 뒤에 숨어있는 생나무 가지를 이제 예루살렘에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지를 이제 심었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자라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고 큰 기둥을 이루어서 중심 대들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백향목을 다 지었는데 그게 BC 588년에 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 불태워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생명나무 가지로 자란 그 대돌보만큼은 불도 타지도 않고 상함도 없고 그대로 그냥 기울어서 있었답니다. 그 주변에 수영장이 된 것이 베데스다 목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년에 한 번씩 참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하는데 이거를 또 자연주의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 거기 베데스다 목가에 가보면은 두 저수조가 있는데 북쪽에 있는 것과 남쪽에 있는 건데 북쪽에 있는 물이 내려올 때에 남쪽에 있을 때 그때 물이 한 번씩 통한다
이런 설명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하나의 과학적인 설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 본래 이 내려왔던 전설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흔들 때에 어떤 병이 있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환자에게 너 병 정말 그 낫기를 원하냐? 우리 주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요 사람이 그래요 5년 병 앓고 10년 병과 이러면요 되게 포기합니다. 체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을 생각을 안 해요. 낫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분에게 한 것은 지금 이 가운데서 제일 오래된 병자예요. 38년 정도 중풍병으로 이렇게 해서 물이 막 동하고 있어요. 보기만 합니다. 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넣어줄 친구도 떠나가고 가족도 더 떠나가고 자기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경만 하는 겁니다. 남들이 이제 뛰어들어가는 거. 거기는 눈도 보이지 않는 분, 귀머거리도 또 와서 다 이렇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사는데 자기는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은 어때요? 아이고, 원래도 또 포기, 또 1년 어떻게 기다릴까? 아이고, 지겨워라. 하고는 떠날 수도 있는데 떠나지도 않고 38년 떠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있는 이거 모습만 해도 대단하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요. 포기하고 있느냐, 아직 희망하냐, 그거를 물으실 거예요. 믿음을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예스 노 아닙니까? 그러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설명을 해요. 한국 사람처럼. 설명을 해요. 그 저 이제 우리 6.25 때에 방공포로 해방 석방할 때에 그 제도에서 했거든요. 그 제도에 가면 그 설명도 그것도 나와요. 미군 군정에 있는 이 군인들이 이제 심사관이 돼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우리 한국 사람에게 너 이제 포로로 석방해서 북한에 다시 돌아갈 거냐 아니면 남아있을 것이냐 이러면 대답을 yes, no만 하면 돼요. 미국 사람들은요 항상 yes 해놓고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 절대 예수 노부터 안 하고 설명부터 해요. 아,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서 누구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끌려왔는데 그러면 그게 예수인지 논지 몰라가지고 억울하게 북한에 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이제 영어 교육할 때 이런 거를 해요.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고 논리하고 우리 여기도 법률사무실이지만 변호사며 검사며 또 우리 법정에서 할 때도 보면 자기 입장을 먼저 밝혀야 돼요. 내가 예스냐 노냐 밝히고 설명이 있어야지. 이거 없이 설명부터 간단하면 나중에 들어보면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이게 미국 사람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 환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낫기를 원하냐면 예 낫기를 원한다 대답이 아니라 제가요 뛰어들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갔는데 저는 몸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마음뿐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앉아있습니다. 이렇게니 우리 주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주님께서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휘리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 자체가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니 38년 된 그리고 중풍병자가 자기 혼자 일어나는 것도 그 쉽지 않은데 그거를 들고 또 자기가 있는 침대까지 메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병원에 좀 한 일주일 정도 그 이렇게 있으면 다리 힘도 다 빠져요. 힘도 다 빠집니다. 자기 가만 겨우 들 정도입니다. 한 달 입원해 보세요. 6개월 입원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한 번도 38년간 그런 적도 없고 하는 사람을 아니 일어나라 하는 것도 기적인데 그거를 그 건강한 사람도 침대 들고 여러분 간다?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합니다. 솔직히 옛날에 쌀 한 가마니 들고 갈 때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나는 그거 못해요. 어? 어디 침대 들고 갑니까? 차라리 그 이자센터에 붙어가지고 일 시키는 게 낫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대로 또 순종을 하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환자라면 아니 주님이 뭐
일을 나를 하는 것도 내가 38년 동안 일어난 적도 없고 지금 풍이 와가지고 이건 다 마비인데 일어날 그것도 없는데 뭐 침사까지 들고 아니 당신 선생님 아무리 그거 하지만 이거 농담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순종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난 그 당시를 내가 뭐 비디오만 있으면 한번 촬영해가 내가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보세요. 한 번도 안전뱅이가 걸어본 적도 없는 분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라니까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나 와 이분이요 풍으로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움직여지거든. 그리고 발에 힘도 막 생기거든. 그리고 무릎에 힘도 생기거든. 그리고 여기에 근육 같은 거 이거 생기는데 시간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순식간에 다 회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볼 때요. 야, 우리도 참 믿음을 가리면 이런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그 믿음의 말씀과 이 분의 믿음이 하도 딱 그게 들어맞은 거예요. 스파가 일어나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는 그분이 이렇게 팍 침대를 들고 이제 간 겁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고 가는 거 위법이거든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만든 유전이에요. 안식법이라고. 그 안식법 44개 이렇게 다 이걸 보면 참 고약해요. 안식법에. 그 사람들이요. 안식일에는 의식주 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의식주 행위. 그래서 12살 이상 먹은 애가 12살 이상 먹은 애는 말씀의 계명의 아들이라고 그때부터 안식법을 이거 준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내가 들잖아요. 이것도 위배예요. 안식일에. 책을 드는 것은 너도. 토라 이거 드는 거 말고는 책을 드는 것도 위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 13살 먹은 아이가 10살 이하에 먹은 12살 이하에 먹은 아이들이 책을 뜨는 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안식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이제 막 급한 일일 때는 그 아직 그 밤이즈바 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야야 요거 좀 슬쩍 꺼라 요거 불 좀 꺼라 이렇게 이제 신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 애들이 없는 집에는요. 내가 예루살렘의 유니버시티에 이렇게 기숙사에 있는데 한 번은 안식일에 막 누가 노크를 해요. 가니까 아, 패스터 윤 여기 와가지고 자기 집에 이 스토브를 꺼달래요. 이거 안식일 스토브인데 이 고장이 나가지고 막 지금 불이 올라와서 꺼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꺼주는 같지만 기분은 되게 나쁘더라고. 지들은 안식법 뭐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 보고 꺼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냐면은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안식일이 딱 되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써요. 왜냐하면 요거 버튼 누르는 것도 위배된다니까. 어? 그래가지고 각 층마다 다 써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 말이죠. 먹을 거고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빵이니 음료수니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을 맞이하고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 뭐 냉장고를 연다든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쓴다든가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먹고 해서 안식일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보면요. 참 갈등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뭔가니요. 안식일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건져내 주는 것은 그거는 법에 안 접촉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건져내면 그건 또 안식일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열통이 바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안식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손이 말란 사람 내 손을 펴라 하고 고쳐준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이 또 이걸 가지고 또 시비가 또 일어나. 예수님이 지금 요날도 베데스다 목가에 이 수영장에 이 38년 된 그 사람을 이거 침대를 메고 가라 하는 것도 아시기를 우리 주님이 모르십니까? 이거 메고 가면 또 이렇게 시비 걸리는 거 모르십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노동을 위한 게 아니라 38년 동안 자기 고통의 짐을 오늘 또 풀어주고 해방난 날, 이 날을 박수쳐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날인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또 우리 9장에 가보면요. 나면서부터 소경제가 자가 있어요. 그 이자가 있는데 우리 주님으로 또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진흙에다가 예수님의 침을 칠해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눈을 이렇게 칠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실로암 목회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는 그가 사람들의 인도에 따라 저 언덕 밑으로 내려가서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씻는데 눈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어? 근데 그날이 또 안식일 날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대교 지도자라면은 38년 된 사람이 오늘 중풍병에 나가지고 걷는 것도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또 힘이 센지 자기가 그 38년 동안 누웠던 거 침대를 들고 가는 것 보면 축하를 해야 되네요. 오늘 또 안식일인데 저거 들어간다고 비난을 해야 됩니까? 저것도 지도자라면.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축하할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맹인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가 실로암에 가서 눈 씻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아, 이날 가지고 시비를 해야 됩니까? 축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며 유대교를 믿는 거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안식법에 그 정신을 모르고 그 이 법조망에 달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그 현장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대를 메고 하는 게 야, 자네가 지금 오늘 안식인지 몰라? 어떻게 침대를 맞냐? 아, 선생님, 내가 지금 38년 동안 내가 중풍병 앓다가 오늘 이렇게 어떤 분이 와서 내게 이렇게 침대 들고 가라고 해서 하는데 그때 힘이 생기고 내가 지금 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까지 들고 가는데 나 오늘 안식일이고 뭐고 나는 몰랐지만 그분이 가라고 해서 내가 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분 몰라요. 그분 누군지 몰라요. 아, 내가 예수라 이렇게 소개해 준도 없고 그렇게 끝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와서 저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란다 그런 얘기도 해주는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중에 알면 우리에게 리포트해라 보고해라 그러고는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며칠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어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야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분은 뭔가 하면은 이 38년 동안 중풍병자를 앓았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그를 지적했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나사렛 예수님. 그 당시 알아가지고 바로 또 바리새인 지도자에 찾아가서 저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안식법을 저렇게 범하고 안식일날 뭐 이렇게 이 사람 고쳐주고 또 침상을 매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유대교입니까? 아니 사람을 그렇게 병자를 살려주고 이게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 그들이 믿는 도대체 유대교라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게 그게 유대교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우리 아무리 창세기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이 좀 쉬게 하려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아 무슨 뭐 유대인들 장로법에 44개 이렇게 막 안식일 해서 그날은 뜨개질을 해도 안 된다. 밥을 해서도 안 된다. 뭐 물을 이렇게 뭐 옮기도 안 된다. 그런 걸로 잔뜩 해가지고는 안식일날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 심지어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이렇게 털 가지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마을에 안식일날 자동차를 몰고 갔다가는 돌이 막 날라옵니다. 지금도. 어? 굉장히 안식법을 아주 엄하게 그들이 제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인데 우리 주님은 그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요한복음 5장도 그렇습니다. 6장, 7장, 8장, 9장 여기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고 나서는 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거를 다 설명해줘요. 오늘 있었던 일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 이건데 오늘 5장의 내용은 이 인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여기 파송받아 왔다. 그 인자는 이런 고난이 있음을 선언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5장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여기서 이제 영생이라는 말 대신에 무궁한 생명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영어로 보면 everlasting lif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한 생명을 얻고 이것이 사형리의 주제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과 5장 24절 이것은 어떤 전도 프로그램에 항상 인용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렇게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가 무궁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뭐 38년 된 병자도요. 38년이라는 것이 뭐가니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복지 가난 땅 가는데 4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 40년까지는 안 걸릴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도보로도 이집트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한 달이면 돼요. 한 달. 조금 더디다면 한 두 달 걸리는 곳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를 바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우회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빨리 그래 가면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경지를 못 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축복을 쉽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그들을 우회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 시내산까지 가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거기에 1년 6개월을 머물게 하셔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헤브론에 이제 가서 성담해서 바로 올라갔으면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곳인데 그들이 38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라는 의미가 그런 깊은 뜻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불순종하는 게는 이런 이제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죄가 속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병도 다 나았다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게 여기 결부되는 말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무궁한 생명, 이게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수영장에 거기 있는 것이 주님의 생명수, 진짜 생명수의 주인공이 주님께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분만 고친 것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고침을 보고 거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안수하고 고쳐주실 겁니다. 주님이 생명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에게 오면은 문제가 풀리고 또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지금 시리즈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은 믿게 하는 증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분은 그 증언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35절에 나온 대로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한 겁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즐거움을 있기를 원하였겠지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파송하신 이 거대한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39절에 보니 너희가 성경에서 이 무궁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와야만이 이런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46절에 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오경입니다. 또 나를 믿었는데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어떤 책을 읽더라도 예수님과 결부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는데 요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너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않거니와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고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조 시리즈를 계속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안식일 날 바로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날이 우리 안식일 개념이라고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날은 모든 걸 안식일 우리를 속박해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그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개념에서 벗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음 주일날 우리 기독교 신앙 개혁주의를 우리들이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38년 된 고질병 병자처럼 고생하는 우리 모두에게 38년 된 영적인 고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두들 예수님 생명수를 공급받고 해결함 받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 회복하느냐 우리가 침상을 들고 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힘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7장을 우리 574장입니다. 574장. 감사의 예물로 이성진 성도님, 오선미 권사님 늘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제니 효정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선주 목사님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안소희 성도님 무명으로 또 김재철 장로님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병진 우리 선교사님 한 주간 또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건강 축복해 주셔서 38년 된 고질병이라도 주님을 만나 나음을 얻는 해결함을 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베데스다의 목과의 기적이 오늘도 이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무궁한 생명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터에 우리 사업터에 정말 우리 온 세계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세계를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